바람과 나태로 요약되는 아버지를 닮지 않겠다고 반대로 살았는데 40이 넘다 보니까 아버지의 길을 그대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이제 부목자님의 나눔을 읽었어요. 요즘 큐티 본문은 마가복음인데요. 7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모세의 계명을 예로 들으시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부모 공경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문자적으로 파악될 수 없고요. 반드시 사랑으로 이제 그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이제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한다고 공경이 아니고 싫어하시는 행동을 한다고 또 반드시 불효도 아닙니다. 우리가 윤리와 도덕적으로 자라는 것만 효라고 생각하기에 세월이 지난 후에 효자를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괴물이 되어 있는 자녀들을 보게 되고 도덕적으로 키우는 것이 잘 키우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들 이렇게 지나고 보면 다들 아버지의 길을 그대로 가고 있다는 이렇게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아들 도리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이고요. 믿음이 없는 부모의 구원을 위해서는 단호해야 될 때도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이기도 하겠죠. 지난주 9절에서 24절까지는 그 남유다 제2대 왕 아비안과 3대 왕 아사 왕의 행적과 이렇게 통치를 보면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참된 예배를 드리는 이제 구조 속에 있으니까 경고케 하시고 일평생 온전케 하였다고 마지막 평가를 해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 참된 예배를 드리는 구조에서 벗어난 그 여로보암 아버지의 아들과 그의 후손으로 이어지지 않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어떤 길을 가는지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이 무엇일까요? 살펴봅니다. 첫째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길입니다. 25절 6절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아사의 41년 동안 북이스라엘은 세 번의 정권과 이제 여섯 명의 왕이 바뀌는 거예요. 부족해도 회개하는 구조에 있는 남유다와 그렇지 못한 북이스라엘을 이제부터 계속 이제 비교하게 하시니까 여러분들도 비교하시기 바래요. 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했는데 이 2년은 남유다의 그 아비암의 그 3년에 그 견딜 수 있는데요. 아비암도 짧은 통치 기간을 주신 것은 죄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으로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왕가의 종말을 선고받은 여로보암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회개를 했다면 그에 대해서 심판을 받지 않고 왕이 역시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함으로 그 여로보암에게 그 선포된 심판의 경고를 이제 이렇게 앞당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가 나답에 대한 그냥 평가예요. 그냥 그거가 평가예요. 남유다의 왕 아사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했는데 나답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너무 대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직은 회개를 한 후에 나오는 반응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한 명도 정직한 왕이 없고 한 명도 회개한 왕이 없고 악을 행하는 왕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평가하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악이에요. 주님의 시선이 상관이 없는 악들인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결국 우상 숭배와 폭정으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죠. 나답 또한 그의 아버지처럼 죄를 범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죄인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명백히 보고 계시는데도 그분을 업신여깁니다. 이 땅에서 성공해서 잠시 잘 사는 것 같으나 결국은
그런 자는 그 누구도 내일이 없습니다. 내일이 없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무서운 일이 아닐까요? 네. 예전에 술 먹지 마세요. 또 혈압도 높은데 고기도 좀 그만 먹으라고 이렇게 내가 하면은 우리 남편은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다가 콱 죽겠다. 이게 우리 남편의 그 얘기예요. 그래서 구질구질하게 안 산다고 하는 말이 굉장히 멋있어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모두 구질구질하게 살아보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라면 할 만한 일이에요. 그 남편 앞에서 저야말로 얼마나 구질구질하게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이 늘 느껴지십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에게는 내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의 그 아버지는요 바로 여로보암이고 그 아버지의 패역한 행위를 본받음을 나타내는 거죠. 이 말은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간 북이스라엘 왕들에게 관용으로 모두 사용되지만 남유다 왕이라도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그냥 같이 사용되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떠난 그 여로보암의 길을 모든 인류는 원죄의 형벌로 예외 없이 똑같이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로보암과 여러분들이 상관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 그래서 여로보암 아버지의 길은 두 번째는 아비마귀에게서 난 길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잘 나와 있죠. 너희는 너희 아비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게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로서는 참기 힘든 모욕이며 이제 폭탄 선언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그러니 예수를 거부하면 곧 마귀의 자녀인 거예요. 중간 지대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려 함으로 마귀에게 속하여 있었음이 지금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었지만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고 분해서 더욱더 예수를 잡아 죽일 계획을 짭니다. 오늘 여기 오신 가운데도 여러분들 보고 넌 아비 마귀에게서 난 자라 이러면 지금 얼마나 분한 분들이 몇 분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가는 길이에요. 뭐라고 우리 아버지를 마귀라고 이렇게 듣는 분이 계세요. 맞습니다. 마귀. 아비 마귀이기에 자녀들에게 모두 사명으로 금송아지 마귀 권세를 물려주지 못해 안달입니다. 이 마귀 권세를 벗어날 자가 없어 한결같이 여로보암의 자녀들이 대를 이어가며 여로보암의 길로 갑니다. 예, 정말 너무 놀라운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한결같이 이 길을 가는지. 자, 금송아지가 돈이, 금송아지가 돈이고 재물이고 권세이니 하나님처럼 섬기라고 이 여로보암 아버지가 계속 가르쳤으니까 다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귀의 자식이라는 이 결정적 증거로서 오늘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욕심과 미움, 살인이 미움에서부터 비롯되죠. 거짓을 말합니다. 마귀는 악한 욕망을 적극적으로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저기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다 교회 다니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불신자, 예, 남친, 여친 다 뭐 만나지 못해서 이제 안달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란 표현은 마귀가 인류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의 배후에서 역사하죠. 모든 살인과 폭력의 배후에는 항상 악의 세력인
마귀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거짓말 장이와 거짓의 아비는 마귀 자체가 거짓말을 할 뿐 아니라 모든 거짓된 것의 배후임을 이제 밝히는 거예요. 정말 맞지 않아요? 요즘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이 모든 것을 갖춘 지도층들이 죄를 짓고 다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다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배워서 거짓말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배울수록 교묘하게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8장 45절에 보면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 하시는 예수님 말씀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는 정말 아이러니컬하게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안 믿는 데잖아요. 진리를 말하면 안 믿는데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현재 시제로 계속 그리고 반복하여 진리만을 말씀하신다는 것이고, 예, 그분의 그 말씀이 참이요 진리라는 거, 이제 이게 사실인데, 그러니까 이 진리는 진리인데 그럼에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에 갈라디아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을 쫓는 자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총칭해서 다른 복음은 바로 금송아지 기복인 복음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인류 최대의 거짓말은 예, 뭘까요? 예, 예수께서 메시아이시며 구원의 주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사람들을 이제 미혹하는 거죠. 그리고 최대의 살인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사단의 하수인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공권력을 동원해서 죽인 거예요. 예, 여러분들 진리를 말함으로 예수를 안 믿는 데잖아요. 행위가 부족해서 아니고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안 믿는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좁은 길입니까?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은 참과 거짓의 차이예요. 근데 우리는 그 거짓의 여로보암이 섬기는 금송아지 우상을 너무나도 간절하게 우리가 섬기고 있지요. 그러니까 지난주 나눔을 보니까 예, 이 부목자들, 부목자님들 나눔에서 하바드에 갈 수 있다면 십일조 안 하고 하바드에 기부를 해서 하바드 가는 길을 택하겠다는 이 부목자님들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그렇게 예, 이 목원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금송아지를 섬기며 내가 성공했으니까 아들인 너도 이 금송아지를 예, 섬기면서 성공해라. 그 성공을 못하면은 내가 성공 못했으니까 너는 성공해야만 해 하고, 예, 이곳이 바로 금송아지이고 금송아지를 위해 예루살렘을 다 떠나서 베델로 가는 거죠. 인간은 정말 특별한 은혜가 없이는 다들 그 아버지가 걸어온 길을 따라 걷습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 지라가 이제 저절로 이렇게 됩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비 마귀에게서 난 자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아버지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욕심, 살인, 이건 이제 미움이나 증오를 말하는 거죠. 또 거짓말 중에 무엇이 가장 닮았습니까? 욕심과 살인과 거짓말 중에. 예. 거짓, 예, 그, 이제 그 아비마귀에게서 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아버지, 또 우리 모두가 거짓, 그 아비마귀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그냥 아멘이 되십니까? 오, 수준이 엄청 높으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로보암 얼마나 좋으면 이렇게 다 따라가겠습니까? 우리 그 시진핑의 딸은 외동딸이고 너무 이쁘고 너무 공부 잘해서 하바드 가는데 건실하기까지 하고 전 세계 권력을 다 가지고 딸은 너무 이쁘고 그 모든 걸 다 갖췄는데 지금 그냥 전대미문의 기독교를 제일 핍박하는 사람이 무슨 무슨 핑이라고나 할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말 아비 마귀에게서 난 자라는 거. 그 아버지 너무 훌륭하셔서 거기 또 그 길을 따라가야죠, 그죠?
우리 모두 원하는 걸 다 가졌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버지 그 여로보암의 길은 세 번째는 그 모반을 당하는 길입니다. 27절이에요.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나답을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이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자, 이에는 이 나답이 죄 가운데 행하기 때문에 이제 바아사가 모반을 일으켜서 죽였다는 거죠. 모든 사건의 우연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바아사의 반란에 의한 나답의 죽음은 이제 북이스라엘을 열었던 여로보암 왕조의 이제 멸망을 의미하는데요. 이제 이렇게 모반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기본적으로 어떤 것을 이제 다른 것에 이렇게 묶거나 매는 것을 뜻해요. 근데 이거는 인간들이 서로 유대 관계를 맺는 것을 뜻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그 바아사가 나답을 모반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다른 이들과 이렇게 묶여져서 공모했다는 의미가 이제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라고요? 이렇게 묶여져서 또 인간의 이렇게 유대 관계를 맺는, 끼리끼리를 너무 좋아하는데 끼리끼리 자기 레벨끼리가 꼭 모반에 지금 싹을 잉태하고 있다는 거예요. 끼리끼리 모인 사람들이 반드시 이렇게 반역의 씨를 다 잉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좋아하지 말라고요. 최고의 끼리끼리는 우리들 꽤 목장이에요. 차별 없이 모이는. 근데 내가 어떤 사람하고 모이고 싶어 하고 그 이제 반드시 이렇게 반역을 당하는 그 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답은 바하사라는 이 부하를 부하만 잘못 따른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람들의 마음이 바하사 쪽으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예,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니까 사람 분별 못 하잖아요. 물론 바하사가 이 반란을 일으킨 것은 그 나답이 그 여로보암의 죄악된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대안이 심판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면 우리 인간관계에 내가 믿었던 그 끼리끼리에서 이렇게 배신을 당하는 사건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바아사가 그 나답을 살해한 장소인 기브돈은 언덕이란 뜻인데 갓지파의 성읍 중에서 레위지파의 그 고핫자손에게 분배된 땅이었어요. 여호수아 19장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의 땅이잖아요. 그런데 남북이 갈라지고 혼란스러운 분열 왕국의 그 시기에 저 블레셋이 이거를 곧 시기를 틈타서 차지한 땅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렇게 안에서 분열이 되면은 밖에서 와서 치기가 좋죠. 부부간에도 분열이 되면 돈이 벌리지를 않아요. 자녀 교육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땅을 다시 찾기 위해서 나답이 전쟁에 지금 나섰다가 싸워도 못 보고 자기 부하에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거룩한 전쟁 같지만 하나님의 전쟁은 이타적인 사랑이고 마귀의 사랑은 자기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명분이 하나님 일한다고 지금 쫙 기브돈 찾으러 갔지만은 정작 아내 사람들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전쟁을 나가려고 할 때 이 부하들이 다 코웃음을 치는 거죠. 이 지도자를 아무도 호응하지 않고 더 나가서 공모를 해서 그 직분을 뺏고 등 뒤에서 칼을 꽂은 거죠. 배신하고 죽였어요. 이게 주의 일에. 예, 주님의, 예, 거기도 주님의 공동체 아니겠어요? 문의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혹시 주의 일이라는 명분을 만들어서 나를 정말 괴롭히는 배우자와 이혼하고 싶은 분 계세요? 모반이라면 국가 간의 전쟁이나 직장 문제도 크겠지만 가장 가까이서 일어나는 일은 부부 간의 모반이고 그것이 한 사람의 삶에 대한 파괴력이 가장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원망을 하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회사도 원만하고 일도 잘 되고 다 잘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 원만하니까. 예, 이혼하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구원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거 지금 이혼이 교회하고 무슨 상관인가? 제일 상관 있어요. 하나님이 하도 내가 가정 중수 말씀 묵상하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킨 거예요. 아셨어요? 언제 교회 부흥회 해요, 우리? 예, 부흥회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부부간의 문제에 우리 평원 목사님이 목자 모임에서 이렇게 이제 그 처방을 했는데, 내가 회개하고 예배가 회복되면 부부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하게 되는 이유가 성격 차이보다도 성의 격차도 큰 비중을 이제 차지하는데, 성의 격차도 그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가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의 충만함이 있으면 서로 교감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제가 결혼해서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를 솔직히 했더니, 그리고 아내하고도 이렇게 나눴는데, 아버지도 목사님이신데 그런 부분을 솔직하게 말하는 네가 너무 부럽다, 나는 평생 그런 얘기를 교회에서 해본 적이 없다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바람을 피면 머리가 아니라 몸이 기억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이 너무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는데, 저도 청년 때에 교제했던 자매와 음란했던 죄를 오픈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 청년부 때 정말 오픈을 했었어요. 근데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배 가운데 계속 들어가다 보니 아내와의 부부관계가 회복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그냥 사랑받기만 원하면 그 사랑이 자발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모반을 당하는 거예요. 사람이 영적이에요. 근데 영적인 것은 회개예요. 그렇게 서로 회개가 되면 서로 통하니까 저절로 사랑이 되지요. 근데 밖에서 아무리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도 그것은 아비마귀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면 아비마귀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얻으려면 회개를 해야 돼요. 양쪽 다 회개를 하면 좋겠지만 회개하지 못하는 배우자를 300년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진짜 서로 회개가 되면 이 교감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니까 자꾸 그냥 음란과 살인과 이걸로 이제 가는 거예요. 거기 뭐가 있을 줄 알고. 부부간에 하나가 되는 길은 서로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요. 미모 이런 게 아니에요. 예, 하등이 그런 걸 이제 하등 동물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찾겠지만은 그건 영적이지 않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혼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쁘던 전쟁과 백성 다스리는 일이 따로가 아닌 거예요. 안팎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이 백성을 잘 다스려야 힘이 모아져서 나가서 자원함으로 이제 땅을 찾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부간에도 하나가 돼야지 나가서 회사 일도 잘 되는 거예요. 생각이 딴 데 신경을 안 쓰게 되니까 하나가 돼야 나가서 돈도 모이고 다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한마음이 안 되고 교회를 신뢰하지 않으면 교회가 한마음이 안 되면 부부가 한마음이 안 돼요. 당연히 전도도 안 됩니다. 신뢰하지 않는 교회에 누구를 데리고 올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총동원 전도주의를 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우리는 총동원 전도주의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교회가 분열이 되면 영혼 구원의 일이 스톱될 수밖에 없고 형식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하사의 모반 사건에서 보듯이 이 백성들은 지도자의 욕심과 어리석음을 알아요. 근데 나단만 몰라요. 예, 그 바하사가 다 있잖아요. 모았잖아요. 지금 모반할 사람들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회개가 안 되니까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니까 이렇게 어리석어가지고 모반당하는 일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거는요 그 전쟁에서 적들을 쳐서 죽이다라는 의미를 갖는데, 그건 또 하나님이 심판의 주체가 되실 때도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신하의 신분이었던 바하사가 왕권을 뺏기 위해서 자기 나라 왕을 적을 쳐 죽이듯이 나답 왕을 죽였는데, 그것은 바하사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했다는 의미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잔인하게 처죽임을 당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다. 지금 이 두 뜻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모반 당하는 일이 생겼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욕심과 그로 인한 분별 못함에 삶의 결론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십니까? 회개가 없는 금송아지 기복의 예배이기에 분별이 안 되는 것을 인정합니까? 왜냐하면 지금 북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예배만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도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은 네 번째는 말씀대로 이루어질 심판의 길입니다. 28절에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바아사가 나답을 살해했음을 지금 거듭 강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은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는 위기 전국에서 왕이 모반을 통해 살해가 되고 왕조가 지금 교체되고 있는 이 콩가루 같은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이기도 하지만은 바사의 욕심과 살인과 거짓 등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마귀 자녀의 전형적인 행태이기도 한 것이죠. 예. 그러나 남유다는 징계를 받아도 다윗 왕조를 유지하며 어쩔 수 없이 나라를 위하여 뇌물도 주었지만 이 참된 예배의 구조 속에 있었기에 그래도 안정적으로 왕의 계승을 이루어가는 것이 이제 대조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징계를 받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애통하는 예수님의 씨가 있는 징계를 받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똑같은 징계인데 하나는 예수 씨가 있는 징계고 하나는 완전 심판의 이제 징계인 거죠. 자, 29절에 왕이 될 때에 이제 바사가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되고 나서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제 바사가 왕이 될 때에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쳤다고 해요. 근데 지금 바하사가 나답을 죽일 때 사용된 그 쳤다하고 똑같은 동사를 써서 지금 쳤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하사가 나답을 살해하여 왕위를 뺏은 것과 왕이 된 후에 여로보암의 온 집안을 친 사건이 지금 똑같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바하사를 사용하셔서 나답을 왕위에서 패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 여로보암 왕가를 멸절시켰는데요. 이 멸하였는데는 파괴하다. 이 멸절시키다라는 뜻의 동사로 바사가 얼마나 참혹하게 나답의 가족과 친족들을 학살했는가를 말해주는 표현이에요. 자, 여로보암 나답 지금 바사 3대까지 왔어요. 그런데 정말 이거를 보니까 생각해보면 우리 여로보암이 병으로 일찍 죽은 그 아비야가 잠시 뒤에 이 험한 꼴을 안 보고 죽은 것이 얼마나 상인지 여러분 오늘 아시겠죠? 아시겠죠? 성경을 처음부터 이렇게 잘 읽어야 돼요. 여기 한 명도 안 빼놓고 생명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안 빼놓고 그 다음에 아주 잔인하게 참혹하게 학살했는데 웬일로 그 아비야만 싹 택함 받아가지고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가면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다 하나님 뜻대로 하면 100% 오르신 하나님을 인정하면 최고의 상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왜 암이 걸려? 내가 왜 망해? 뭐 이딴 소리 하지 마시고요. 이 일이 참혹했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었기 때문에 그 29절 그 뒤에 여호와께서 그 종 실로 사람 아이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고 지금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당한 일이 너무 비참하고 참혹하고 처참하다면, 처참해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말씀과 같이 된 심판이고 사랑이라고 고백해야 된다 말입니다. 말씀과 같이 심판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요 이런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근데 유다 백성들은 이제 저기 뭐 유다 왕들은 사건이 오면 깨달아요. 그게 이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다윗과 여로보암 가문을 계속 대조시킴으로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말라고 계속 지금 촉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랑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을 봐야 이루어질 심판이 있는지 이루어질 축복이 있는지를 알지 않겠습니까? 심판이나 축복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들 교회에서도 이렇게 고난이 별로 없으면 다음 세대 아이들이 걱정이 지금 너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도 우리 믿음의 우리의 후손들이 잘 이루어가야 되겠는데 이게 다 그냥 편안한 환경에서 살면 이게 와서 닿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말라고 제가 그냥 너무 안타깝게 외치고 싶은 거예요. 금송아지 섬기고 이 불신으로 가게 되면은 이 아이야가 말한 것처럼 이 저기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거를 아이들이 딴 길로 가려고 그러면 뭐 불신 결혼을 한다든가 이러면 제가 이 하나님의 마음이 막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막 쫓아가서 때려서라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절절하게 내가 지금 이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채울이 되는 거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 자녀들 제자저 같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 와서 이렇게 부모님들이 믿음이 좋은데 아이들이 그걸 따라가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하나님도 내 자녀가 딴 길로 갈까 봐 지금 그러는 거.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거에 구체적인 것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일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모두 악해요. 근데 그 악한 왕을 치기 위해서 선한 왕을 도구로 사용하시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므로 악한 일은 악한 자에 의해 심판받게 하시기에 선한 사람이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 주시면 약속 주시고 경고 주시면 피할 길을 주시니까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되었다고 고백하는 인생을 살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신뢰하지 않기에 그냥 악한 자를 치겠다고 방방 뛰고 또 나가고 이제는 또 나가서 도와야 할 때는 침묵하고 말씀을 모르니까 분별이 안 되고 결국은 나답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반당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 당연히 나답의 인간관계 문제가 생기지 않았겠어요? 그 옆에 백성들의 민심을 하나도 못 읽었어요. 와서 맨날 아부하는 사람들하고만 있었기 때문에 그 바하사가 지금 칼을 갈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고 있는 걸 자기 혼자만 몰라. 경고하시고 약속을 주시면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30절에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다 여로보암의 범죄가 이스라엘의 범죄로 이어지고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했기 때문에 이 심판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심판이 왔다 그러면 나의 범죄가 자녀에게로 이어지고 그것이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했기 때문에 또 앞으로 노엽게 할 것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이거가 관용어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인 다윗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줘서 도와주시는 것도 맞지만 여로보암 때문에 우리를 노여워해서 계속 심판하시는 것도 맞아요. 우리의 삶은 이것의 반복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조상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선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지만 또한 우리의 자유의지로 선택하라고 계속 여로보암 집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다윗 집을 향한 은혜를 서로 계속 비교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북 모두 산당지사를 제사를 지냈다는 거 똑같아요. 예. 남쪽 북쪽 다 산당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에게는 진노하셨고 다윗 가문은 왕위를 끝까지 계승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행위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반란이 일어날 때마다 이거를 공식처럼 등장하는 문구의 이 구절이 지금 예. 적용해 보세요. 나를 망하게 한 사건이 예,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심판이라고 인정을 하시나요? 예, 이게 그렇게 참혹하게 다 죽였어도 아이야의 말씀 예언대로 된 거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여러분들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도 이거는 말씀대로 되어진 거다. 예. 말씀대로 되어진 심판을 그래서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자,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나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행위입니까? 믿음입니까? 여러분, 바람핀 행위가 노엽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노엽게 한다고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이게 노엽게 한다고요. 바람피고 가출한 게 노엽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행위입니까? 믿음입니까? 자,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은 다섯 번째는 일생 동안 전쟁이 있는 길이에요. 31절이에요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결국 나답을 살해한 그 바사가 왕이 되면서 여로보암 왕조가 이제 이대 만에 무너졌어요. 참혹하게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나답이 2년이라는 짧은 재위 기간에 한 일이라고는 고작 기부돈을 포위하여 공격하려 했다. 이거밖에 없어요. 역대기에는 나답의 이름조차 언급이 없어요. 왕이 되면 절대적인 권세를 누리고 그 권세가 영원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없이 누리는 권세는 어떤 기록도 남기지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32절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 전쟁 얘기는 왜 맨날 하나? 우리들 전쟁이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아사가 41년간 통치하며 계속 전쟁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전쟁 기사를 계속 다루면서도 역대하 15장 19절에는 그게 같은 전쟁인데 다시는 전쟁이 없었다고 표현했다 그랬지 않아요? 그건 아사의 2차 종교개혁 후에 다시는 전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바로 그 다음 절 역대하 16장 1절에는 금세 전쟁 기사가 떴어요. 예, 이렇게 이제 뭐 전쟁이라는 표현을 안 하면서 금세 전쟁 기사가 떴어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도 계속 전쟁은 있을 건데요. 내가 하나님의 전쟁으로 선포하면 그건 이미 내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전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남북전쟁 얘기를 계속 할 때마다 지금 해석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제 분열로 왕국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늘 소소한 국지전이 있는 거예요. 이제 분열이 시작됐으니까 국지전이 있어요. 근데 이건 다윗 쪽에서만 심각하고 애통한데 그럴 때 다시는 전쟁이 있지 아니하리라의 전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쪽에서는 애통하지 않잖아요. 유다 쪽에서만 애통해요. 그래서 이게 다시는 전쟁이 있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번 전쟁은 지금 남유다의 아사왕이 발에 병이 들었는데도 의원을 구한다고 했으니까 교만해졌잖아요. 교만해진 아사와 이 선한 것 하나 없는 북이스라엘의 바사가 끊임없이 전쟁을 하는 것은 이거는 어쩌면 당연한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도 성격이 이렇게 때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예. 33절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드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러니까 유다왕 아사 3년에 지금 바하사가 이제 남유다를 제외한 모든 북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등극해서 24년 통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사는 이스라엘 왕 중에는 정치를 잘한 강력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시진핑은 굉장히 그 휴머니스트처럼 나이스하게 보이지만은 그 사람요 완전히 그 아주 어마어마한 권력자인 장점인을 그냥 하루아침에 실각을 시키고 1인 독재가 됐잖아요. 이 무서운 바사 같아요. 예. 모든 걸 다 갖췄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34절.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랬잖아요. 아무리 24년 정치를 잘하면 뭐합니까? 모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추앙하면 뭐합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의 그 죄 중에 그 행하였더라. 이게 이제 관용어처럼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모든 이스라엘 왕들은 계속 이러고 갑니다. 이렇게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은 항상 우상 숭배의 죄악된 길로 대변되고요. 바하사가 비록 여로보암과 그 가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도구가 되기는 했지만은 결국 그 자신도 여로보암과 같은 죄악의 길로 지금 빠지고 말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랬잖아요. 이 바하사는 여로보암을 타도하고 나답을 타도하고 부패를 외치면서 그리고 개혁을 외쳤는데 왕이 되자마자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랬잖아요. 지금 독재 정권 타도하고 또다시 독재하는 것이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난 자의 이 세상 모두가 가는 길이기 때문에 누구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부패를 청산하자고 했는데 다시 정권 잡으면 다시 다 부패를 하고 우리가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응징을 하니까 이제 또 뭐 이러고 저러고 이게 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거예요. 혁명을 일으킨 목적이 단순히 도덕 윤리가 땅에 떨어져서 혁명을 일으키니까 지나고 나서 보면 정권 탈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왕으로서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한 목적의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목적의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기 선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분명한 목적의식이 없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이 한결같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 한 명도 빠짐없이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거예요. 금송아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금송아지 타도하고 또 금송아지 세우고 이쪽은 돈이고 이쪽은 재물이고 이쪽은 명예고 이쪽은 권세고 이것만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결코 우리 사회를 새롭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전쟁의 성격은 이제 시작하는 소소한 국지전입니까? 일생 내 전쟁입니까? 다시 없는 하나님의 전쟁입니까? 있어야만 하는 일생 동안의 당연한 전쟁입니까? 전쟁의 성격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이렇게 맨날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일생 전쟁, 일평생 온전함. 오늘은 일생 동안 전쟁. 그게 다 그때마다 표현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다 부목자님들이 이 일생 전쟁이 음란이래요. 전부 다 음란이래요. 아직도 동영상 보고 즐거워하고 있대요. 게으른 거 안주하고 선한 모습으로 남을 무시하는 교만과 나의 자랑 때문에 일생 지금 전쟁한 인전중독 나의 교만 그냥 두려움 이렇게 다 전쟁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의 공동체 고백은 그냥 큐티인의 이날자 설교에 너무 그냥 오늘 설교 말씀대로 적용을 잘해놓으신 집사님이 계셔서 그걸 읽어드릴게요. 이분은 우리들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제 6년째 신앙이신데 목자가 되셨어요. 게다가 이제 막 근데 이제 이분은 이렇게 우리들 교회 와서 신앙생활할 사람이 아니에요. 돈도 많고 여자도 좋아하고 골프도 잘 치고 그냥 또 바람도 피고 근데 이제 교회를 오셨다고요. 이분은 어떻게 우리들 교회 다니겠어요? 그런데 이 교회 나오면서 술, 담배, 음란, 제사, 골프 모임이라는 5가지 죄를 끊어냈는데 그래서 이제 자녀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아빠가 되었어요.
근데 주위에서 교회 다니더니 많이 바뀌었네 하면서도 다들 좀 더 두고 보지 않은 표정이 다 역력했대요. 예. 근데 이제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역시 대물림된 우상 숭배의 악행을 따랐기에 여호와를 노엽게 했습니다. 저 또한 스스로 의롭다 여기며 이제 더 여섯 가지로 늘어난 이 중독과 간습을 끊고 새로운 왕이 되었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아내에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 술, 담배 뭐 다 끊었다고 생색을 냈다는 거예요. 끊은 중독보다 더 악한 의로움과 교만의 죄를 마구 이제 저지르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 17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행한 나답에게 바사의 반역 사건을 허락하신 것처럼 교만으로 무장된 저의 악행은 아내의 유방암의 큰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 앞에서 조차 죄를 깨닫지 못하고 이 돈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현실을 벗어나고 그냥 또 잊고자 지금 이제 아내 병관해야 되는데 캠핑카를 구해가지고 전국을 자유롭게 자기가 이제 돌고자 결국 사탄이 밥이 되어가지고 아비마귀에게서 난자같이 결국 교회를 이제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이거 다 뭐 중독을 억지로 끊으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회를 떠나야지 죄를 짓잖아요. 교회를 떠나고자 하는 사람은 다 이렇게 죄를 지려고 이렇게 떠날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다 뭔가를 보고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여기가 구조 속에 있으면은 이게 정말 최고예요. 믿음은 바닥을 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되어서 불안증, 강박증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없었던 짜증을 부리고 매사에 화가 치밀었는데 결국 심한 두통에 시달리다가 찾아간 병원에서 뇌혈관이 압력으로 두 군데나 부풀었는데 이 혈관이 터지면 30분 이내 즉사할 수 있다 진단을 받고 뇌동맥류 색전술 이제 치료를 이제 받았어요. 오늘 30절 보면 여로보암의 온 집안이 멸절된 것은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내 아무리 중독과 간습을 끊어도 자기 죄를 보지 못하니 다시 죄를 짓고자 언제 이 교회를 떠나지 하며 이 기회를 엿보고 있을 즈음에 비본질 때문에 본질을 버리려는가의 주일 설교를 통해 자신이 바로 여로보암처럼 여호와를 노엽게 한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입이 열가려도 할 말이 없었대요. 여러분 지금 붙어있다 보니까 오늘 말씀이 들렸어요. 그 붙어있는 게 정말 장땡이에요. 예. 네. 그래가지고 32절에서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사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고 하는데 저도 죄와의 전쟁이 평생 끝나지 않음을 느끼면서 이제라도 하나님의 밧줄에 꽁꽁 묶여 살기를 원한다며 마음이 요동치더라도 회개하고 즉시 돌이킬 수 있는 삶을 살기를 기도한다고 썼어요. 그리고 적용하기는 마음이 요동칠 때 즉시 큐티책을 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죽기 전까지 영적 전쟁은 계속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큐티가 사소한 것 같지만 이게 소소한 국지전에서 이기는 비결이에요. 날마다 말씀을 보고 그날그날 자기 얘기로 제 설교를 완전히 이렇게 그냥 풀어서 적용을 해놨지 않아요. 뭐 대단한 고난이 없어도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해 간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로보암 아버지의 길은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길이에요. 정말 주님의 시선이 아니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정말 시선이에요. 아버지의 길은 그래서 아비마귀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 살인, 예, 이런 미움, 예, 이런 예, 길을 간다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모반을 당해요. 예, 회개를 안 하니까 모반을 당해요. 회사에서도 부부간에도 자녀에게도 맨날 반역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만 쳐대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는 사람은 매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어질 심판이 있는 길이 이 땅의 모든 길은 심판이 있는 길.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일생 동안 전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전쟁이 종류가 달라지더라도 다시는 전쟁이 없는 그 전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자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내게로부터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말을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시선으로 정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참으로 우리가 선을 행하게 해달라. 정말 주님의 시선, 내 시선이 좀 되게 해달라고. 내가 아비마귀에게서 난 자이지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이제 이 악한 욕심과 미움의 살인과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나를 이 망하게 한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심판이라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감사를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나의 죄악이 행위보다는 믿음이 없음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해달라고 하시고 이 모든 부부관계의 회개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정말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우리 모든 가족에게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상대방의 마음을 붙들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로보암 그 아버지의 길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길이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보지 못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참으로 욕심과 미움과 거짓의 그 아비마귀가 이렇게 남아있어서 날마다 내가 망해야 할 이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을 주님 인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교만으로 당연히 있어야 할 전쟁도 남아있습니다. 이 전쟁은 늘 있을 것인데 내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으로 선포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우리가 부부간에 하나가 되고자 하고 부모 자식 간에 또 회사에서 나라에서 각자 몸담고 있는 공동체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지만은 사람의 마음을 붙들 수 있는 것은 회개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회개를 못하니 사람 마음을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붙들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정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부부간에 서로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가족에서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목장에서 초원에서 이 병원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그 서로 회개하는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의 마음을 붙들 수 있는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 아버지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우리가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